어떡해. 아 저는 봐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 안녕하세요. 더 첼로 마스터즈의 리더이자 편곡자인 덕윤입니다. 선생님 그 지난번에 공연 같이 했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 박수! 일단 박수! 이번 연주가 너무 좋았어서 또모체에서 추가 연주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시 모였는데 원래 이름은 뭐였죠? 서울예고 첼로 마스터즈였습니다. 거기서 서울예고를 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 마스... 뭐지? 더 첼로 마스터즈. 아, 더 첼로 마스터즈. 네. 이제 서울예고가 아닌 더 첼로 마스터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할 겸 콘텐츠를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콘텐츠죠? 댓글 봤을 때 저희가 연주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 편곡이 좀 빡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재밌게 할 겸 장면 맞추기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압니다. 이거 기타의 원이잖아. 응, 텐겐이잖아요, 텐겐. 공략 하나 걸까요? 아까 그 얘기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제가 질 경우에 랭고쿠 코스프레를 하고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만약에 팀이 질 경우에는 이호찬 선생님께서 교코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실 겁니다. 네, 첫 번째 문제 가시죠. 자, 저 기타의 원이잖아. 아니 뭐야, 저 3초예요. 일단 해보자,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몇, 어디야 저거 지금? 아, 여긴가 보다. 391, 391. 오! 야, 한번 해보자. 자, 타악기 친구들 힌트. 모르겠네요, 잘. 왜 저게 안 들리는데? 그러게. 거기 템포 92 아닐까요? 전투 느낌도 여기 안 들고. 292. 한번 더 기회 줄까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야 빨리 차고 가보자. 야 가보자. 이거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자 맞아?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 공개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상상력이 부족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한 곳이 맞습니다. 들어보세요. 소리 한 번. 내가 맞았어? 네. 내가 맞았어?
근데 지금 이제 승민이 가야 돼가지고 7시 이제. 아, 오! 네, 압니다. 振り返って戻りたいな。 本当ならずっとこうして暮らせていたはずなんだ。 ここで。 그 기칼 1로 가시면 됩니다. 정답입니다. 좋아합니다. 너희 둘이 이거 확 해줘. 자, 해봅시다 한번. 여기 맞나요? 좋아요. 3대 1. 보자 보자. 어? 사이민 노 사사야키 오네무리. 와, 이건 지현이가 맞췄다. 저 압니다. 어디? 몇 마디? 체크! 정답 체크! 정답은? 아닙니다! 괜히 했네. 자, 이번 거 맞춰서 끝내자. 윤희한테 속지 말자. 줏대 있게 가자. 줏대 있게 가자. 호노의 각유. 3의 가다. 기엔 반쇼. 그게 아니야? 아닌가 본데 반응들이? 어?
정답은 아 조금 늦게 나왔어요. 더 앞입니다. 땡! 저희 10마디 정도 차이나요. 진짜 아니에요. 2마디가 아니라. 빨리 스피드 갑시다. 브리킬. 호노노 코키. 오기. 素晴らしい投機だ. 저 알아요. 이거 연호. 딴딴딴딴. 땡. 미파부터 하셔야 돼요. 미파. 자,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게 제가 이 곡만 10번 이상 했어요. 어떡해. 아, 저는 봐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몰라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어, 완전 엔딩 장면. 무한열차. 어, 맞는 것 같아. 슬픈데. 오, 맞아. 맞는 것 같아. 기사隊の一員として認める記者の中であの少女が血を流しながら人間を守るのを見た. 틀렸죠? 자, 여러분 자, 마무리하시죠. 그러면은 코스프레는 명신이가 하는 걸로. 박윤을 데려갈까요? 네, 방금 데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네, 새롭게 출발하는 더 첼로 마스터즈. 저희 공연은 3월 28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주 사이에 깜짝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더 연습을 해서 연주 준비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야! 아, 유럽이 어딨어요?